아유, 다행이다. 시간 딱 맞춰서 왔네. 따라와. 너는 다 알고 있었던 거야? 전부? 다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너까지 날 속여? 죄송합니다. 대표님한테 비밀로 해달라고 예린 씨가 부탁해서. 아무리 그래도 너는 내 비서인데 네가 감히 나한테 비밀을 만들어? 제가 지은 죄가 많아서 어쩔 수 없었어요. 저는 예린 씨 생명을 절반이나 토막살이나 살인마니까요. 뭔 헛소리야. 더위 먹었어? 예린 씨 죽을지도 몰라요. 그래서 숨긴 거예요. 죽다니. 죽긴 왜 죽어? 제가 향수의 절반을 쏟아버렸거든요. 그래서 예린 씨 수명이 반으로 줄어든 거예요. 아, 그러니까 향수를 다 쓰면 사람이 죽는다는 게 말이 돼? 향수를 뿌려서 젊어지는 건 그건 말이 됩니까? 예린 씨 변신 후유증으로 피도 토하고 그래서 미국으로 떠난다고 거짓말 한 거고 그래서 죽기 전에 대표님 근처에서 사라지기로 했던 거예요. 어?